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잘 들리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기억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저 귀중한 특권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기성 목사님, 양정룡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36대학교를 위해서 참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신 고맙고 믿었고 존경하는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봉사대로 오셔서 봉사해 주신 분들,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또 헌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심심한 깊은 기도하는 마음에 감사를 올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후원과 기도로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간호대학이 설립돼서 내년 12월에 제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호대학은 젊은이들의 직업 창출과 복음 재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료 선교 사역의 기반을 놓는다는 점에서 그 척박하고 극빈한 1억 6천 5백만 명이 사는 이슬람 국가인 이 방글라데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 국제학교가 5명으로 문 닫을 뻔했지만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 따뜻한 후원으로 건물 2층짜리 두 동을 지으면서 또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186명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300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 영어국제학교는 무슬림들이 전과목 영어로 가르치는 이 학교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토양을 좋게 하고 있고 무슬림 사회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글라데시는 대단히 극빈한 국가이기 때문에 늘 해외로부터 받고 살아왔습니다. 뭔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간호대학과 영어국제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두 학교는 자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학교가 잘 되어서 앞으로 방글라데시 36대학교 그 고아들과 편모스라의 그 매우 극빈한 학생들이 뭐 거의 대부분인 방글라데시 36대학교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국국제학교는 장학금을 몇 명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지난 5년 동안 13동의 건물이 건축되었고 한 명 수친자 주기가 쉽지 않은 무슬림 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모든 따뜻하고 힘 있는 후원과 기도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이제 9월 달에 선교사 임기 5년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원 앞에 복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 소 세무엘 박사께서 닥터 양 더 일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셔서 아주 정중하고 간절한 부탁을 하셨지만은 제가 마지막 남은 한 4년은 또 조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우리 가족의 건강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선교사 5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 달에는 정기 인사철이 아니어서 합회가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주말 부흥회 전도회 또 안식일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설교 일정이 다 찼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보고와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스텔라 우리 서연이 돌 때 와보지도 못하고 방글라데시에 선교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손주들 그렇게 보고 싶어서 한 2주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 금년에 오니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파킹랏이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어 교회와 영어 교회가 다 발전하고 있는데 아주 시불금도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골고루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반찬 봉사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예배드리는 모습 안팎을 보니까 얼마나 생기를 가지고 그 잘 그 생동거리는지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정말 잘 해나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들으니까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가 난민 사역을 하도록 합회로부터 공식적인 부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한없이 기쁘고 여러분은 지역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지역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 한 39년째 저를 내조해 주는 우리 집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고 신계훈 목사님의 회기동 교회 본부교회 단기 신학에서 만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고 심태섭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내주해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의 목회에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양종로 목사와 오상원 사모의 또 기도와 내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비와 구원과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걸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성경 신앙을 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한마디로도 족한데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 삼중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으로도 족한데 그 다음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것이 부족한 듯 보이시는지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기를 원하셔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교회 부근에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나간다는 것은 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나의 인생길을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길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웃으면서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참으로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쟤는 구슬치기와 땅 따먹기만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쟤들은 교회라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교회라는 데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처음 나온 어른이 앞으로 나오세요. 등대 밀려서 앞으로 나갔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어색했습니다. 환영받고 나서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이야기, 또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 바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니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관리 집사님을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는 종소리 종도 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광주를 행상하시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성경을 가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한 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는 음악처럼 감미로운 소리로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 에녹이가 할아버지라고 네 자를 분명하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 서연이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정말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제게 성경을 한 권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도 성경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왔고 근데 끈질기게 어떻게 꼭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일하는데 한 번은 영어 국제학교 교장이 와가지고 총장님 그 금요일 아침에 하는 Faculty Chapel 우리 영어 국제학교 교사들은 교직원들은 면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 아침 7시에 Faculty Chapel 교직원 Chapel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일요일은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 삼육대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근데 영어 국제학교는 거의 다 학부모들이 무슬림들이라 일요일에는 수업하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쉽니다. 일월 화수목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수업 안 하는데 월요일에 교직원 체포를 위해서 옷 다 차려입고 나오기가 좀 귀찮죠. 그래서 면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삼육대학교 그런 면제해 준 적이 없어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장이 불평도 안 하고 예모 있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총장님, 교직원 체플에 영어 국제학교 교직원들은 면제해 주십시오. 또 오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가 없으니까 또 연합을 위해서 영어국제학교 교직원들만 면제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불평하지 않냐고 예모 있게 또 물러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일단 거절해놓고 우리 집사람에게 집에 와서 여보, 영어국제학교 교장이 금요일에 영어국제학교 교직원들 면제해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연합을 깨면 안 되죠. 다 금요일 그때 광고도 많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 스피릿이 깨지면 또 안 되죠. 그래요. 응,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있어서 가서 연합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어국제학교 교장이 금요일 교직원 체플 교직원들 면제시켜달라 하는데 의견이 어떻소? 면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돌아와서 영어국제학교 교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면제해 줘야 되겠다. 미세스 폴리아, 난 우리 영어국제학교 교직원들이 앞으로 금요일 교직원 체플에 면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시험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성경을 한 권 주시옵소서. 저기 뭐 청소하면서 보니까 까만 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뒤를 좌우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땅에 떨어진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이었어요.
제가 잘금잘금 달아갈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슴이 쿵쾅쿵쾅 기쁨으로 뛰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인데 성경이 다 해서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근데 그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다섯 권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본이 다 얼기설기 서로 이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고체로 돼 있어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 옛날 고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버리고 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리게 해주십니까? 이거 하고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 인생길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이 해석이 다르죠. 어떤 해석이 치유가 빠르고 그리고 더 생명에 가까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만큼 기도가 필요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다 바쁩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이 디투어, 디트랙션,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 매면서 여자들은 화장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캐주얼 웨어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체육복으로 나가든지 우리가 하여튼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건강기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파틀락 보니까 이게 아니네. 기별대로 안 사네.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건강식으로 차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힐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약해져가지고 사이키아트리스트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한 시간당 얼마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힐링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안식일 지키고 십일금 내면 나는 다 했어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제가 계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오리 먹으라는,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섞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치료봉사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사람들과 섞이셨다. Christ mingled with people as the one who desires their good.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동정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사람들과 섞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지금 상당히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을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 진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저의 자녀 손들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한 왕이나 공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돕는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늘 돕는 손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돕는 손으로 늘 그렇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한 인물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누가 지도해요? 지도력과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보니까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더 가보니까 리더십과 품성이 좋고 다른 사람들을 임브레이스,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돕는 손으로서 그렇게 잘 자라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아버지를 체험적으로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 내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울죠.
그러면 엄마가 막 우는 아이, 우는 걸 보니까 배가 고픈 걸 알지요. 물론 배가 고플 때가 되었다 하는 것도 울기 전에 압니다. 그런데 막 울면 가슴을 열어 따뜻한 젖을 줍니다. 이때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알아갑니다. 막 젖었을 때 불편하니까 막 울지요. 그러면 엄마가 갈아줍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 때에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기록할 수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생명싸기 안에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고 하늘 아버지를 체험적으로 더욱더욱 알아가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새벽 4시 되면 할머니께서 구멍가게 하시니까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 사시기 위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야, 연탄불 구멍 막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졸면 그날 아침밥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이 상상에 맡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지 않으려고 찬물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땅의 끝만 보고 구슬치기 땅 따먹기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던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제가 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운동장에서 어떤 아이가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저도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제가 변했습니다.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예수님, 저를 때리고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요. 오늘날 뭐 조사 심판에 대해서 누가 부인한다는 그 이야기들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그 42절에 보면 그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이제 우리 설교할 때 말하는데 한편 강도가지요. 성경에 오른편 왼편이란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서 강도 중에 강도로 아주 가장 악한 죄수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죄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강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피어리어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희생 공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조사 심판은 왜 필요한가? 내일 제가 잠깐 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 대예배 시간에 제가 좀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전하고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이 기독교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맨 첫 그 복음 설교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 이기성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하신 다니엘 9장의 그 때가 찬 것입니다.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복음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리스도께는 회개가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였어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지요. 바울사도의 이 복음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기별,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내게 들어왔으니 죄의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때 하나하나씩 회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속죄의 휘열과 구원의 즐거움과 성결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스승의 뭐도 밟지 않는다? 아, 예, 감사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스승의 권위는 높았습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반열에 놓을 만큼 그렇게 스승의 권위는 높았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겠습니까? 하물며 3500년 전이겠습니까? 이 시편 이 기자가 시편 119편을 기록할 때는 거의 35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나의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클릭클릭하면은 바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누구였냐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께 갔을 때 뭔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빛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성경을 4시부터 한 5시까지 읽은 다음에 성경을 초등학교 4학년이 몇 시간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1시간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5시, 5시 반부터는 전과라는 것을 가지고 예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과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과목이라 전과목을 설명해 놨다 그래서 전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을 하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가시네. 선생님은 이걸 더 강조하시네. 저건 시험에 나와. 몇 번이나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부장이라는 것을 저에게 시켰습니다. 학교에 매일 학교에 맨 처음에 가서 칠판 가득이 예습 문제를 적어놓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학습부장으로서 문제를 칠판에 기록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에 그 성적이 좀 부진한 동급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치니까 원리가 바로 섰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하면서 깨닫듯이 가르치면서 원리가 바로 서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학년 때는 구멍가게 그 할머니 손주한테 반장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도내 학력 경시대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종교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서울입니다. 지방하고 다릅니다. 아, 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니까 고등학교 때 종교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제 상경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야 정호 너 서울대 공대 가. 선생님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꿈이 있습니다. 아 뭐야? 제가 저처럼 가난하게 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게 제 꿈입니다. 서울대 공대 가면 셀레니맨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 상대로 갈 것이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라면 가.
그때는 옛날에 고등학교가 뭐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또 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고대 몇 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학지도 교사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선생님 좀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이제 연세대 상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구멍가게 그 할머니 손자가 광주리 행상하던 어머니의 아들이 석사학위 3개 또 앤드루에서 박사학위 1개를 받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만 5살 때부터 외우게 하지요. 그리고 만 12살 때 그것을 암송하면서 성인식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지 않았나 하고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얘야, 아들에게 너 하루 매일 성경을 10분간 읽어라. 네, 엄마.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네, 엄마. 그 다음에 성경 읽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쳐라. 네, 엄마. 이 아이가 성경을 매일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착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 나중에 프랑스 총리를 두 번이 역임하게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이 참으로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메닝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당신 아이는 몇 살이요? 저 3살 반입니다. 그럼 3년 반 늦었어. 영적으로도 같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도록 하십시다.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더 깊은 회개에 참여하면서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4분 내지 5분 동안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은은하게 반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는 즉시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인 범람한다 그랬지요. 우리 참으로 남은 자손은 더 깊은 회개에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랬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일요일 교회는 진리는 없는데 기도가 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기도가 약하다. 아, 우리는 말씀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4분 내지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부르고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마지막 순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기도 하십시다. 네, 편안한 자세로 무릎 꿇으실 분은 무릎 꿇으시고 앉으실 분은 앉으시고 평안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린 절실한 필요와 소원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나이금 구원의 기쁨 속에서 더 깊은 회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어디에서 뭐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내일 아버지께 나와서 하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